영동 북부 지역에서 대학 캠퍼스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대학도 학과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재학생들이 줄고 있어 대학의 공들인 지역사회 지원만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지난 1981년 문을 연 속초의 옛 동우대학입니다. 4년 전 재단이 같은 고성 경동대와 통합된 이후 학과들이 떠나면서 사실상 폐교 수준입니다. 고성 경동대도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도 양주와 원주 문막에 캠퍼스를 만든 이후 학과 이전 등으로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6개 학과는 벌써 문막 쪽으로 갔고요. 지금 재학생들도 일부 2개과는 떠났습니다. 또 나머지 학과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입장이고. 관동대 양양 캠퍼스에서 시작된 대학 이전과 주변 상권 붕괴가 속초와 고성으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대학이 떠난 곳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처럼 상가들은 문을 닫았고 지역 공동화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대학 유치 당시 헐값에 넘긴 지하체 소유의 땅은 지역 발전 기대와 달리 대학과 재단의 배만 불린 셈이 됐습니다. 옛 동우대학의 6만 9천여 제곱미터, 고성 경동대 41만여 제곱미터인데 지금은 모두 금싸라기 땅으로 변했습니다. 구 동우대학이 그 지금 현재의 주변 시가로 볼때 몇백 배에 달하는 부동산 수익만을 창출한 결과가 됩니다. 지역에 설립된 대학이 결국 떠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합당한 후속 조치가 없으면 설립 당시 대학이 받은 특혜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